현금 부자 종목을 노리는 전직 애널리스트 다케이리 게이조. 나이 30대, 거주지 도쿄, 직업 전업투자자, 투자 경력 1년 9개월, 금융자산 1억 5천만엔 이상. 정보: 2009년에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증권과 독립계 자산운용회사의 애널리스트를 거친 뒤 2015년 6월부터 자기자금을 운용해 투자를 하고 있음. 다케이리 게이조 씨는 2015년 6월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에 자산을 2배 가까이 불렸습니다. 주가가 본래의 기업 가치보다 낮은 종목을 골라서 적정 가격까지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자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때 주목하는 지표는 순현금입니다. 순현금은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 등을 뺀 실질적인 자금으로 재무상태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케이리 씨는 시가총액이 순현금보다 낮은 저평가 현금 부자 종목을 노립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증권 애널리스트 시절에 수많은 회사를 조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결론입니다. 재무제표와 주가만 있으면 누구나 저평가 현금 부자 종목의 후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계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무 상황이나 실적이 좋고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평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실적이 부진하다거나 주주 환원에 소극적인 등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기폭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실적의 상향 수정, 배당을 늘리는 것 등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를 예상하게 하는 주요 주주의 이동, 최고 경영자 교체, M&A 실시, 신제품 투입, 신기술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케이리 게이조 씨의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보유한 실질적인 자금을 계산.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흑자인지 확인합니다. 2.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종목을 선별. 시가총액이 실질적인 자금보다 낮은 종목을 고릅니다. 3. 저평가를 바꿀 계기를 가정. 주주의 이동, 신제품 투입, 자산 매각 등 이렇게 시가총액보다 순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내 투자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